운이 어떻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가 사실은 얼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얼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부분이 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 마음은 볼 수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얼굴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전쟁 양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푸틴의 이 얼굴형은 얼굴이 각이졌어요. 이 각이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금형의 특징이 냉철한 게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차가운 기운인데 더더욱 이 얼굴상을 보시게 되면 딱 보이시죠? 상정, 중정, 하정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이 부분, 입술 아래쪽 대단히 짧죠? 짧으면서도 입술은 굉장히 얇습니다. 나이 연령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서부터 이제 70대로 가는데 70대 이후는 운이 확 나빠집니다. 예. 푸틴의 얼굴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디가 가장 눈에 띄세요? 자, 여기와 눈동자의 간격이 또 좁죠. 원래 이 눈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서는 별에 해당됩니다. 예. 오른쪽이든 왼쪽 눈썹이든 너무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 속성 자체가 포용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눈동자를 보게 되면 내리 쏘잖아요. 자, 이마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얼굴을 볼 때 특히나 이마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늘의 기운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이마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마에 흠이 있나요? 네, 흠이 없어요. 점이 됐든 사마귀가 됐든 흉터가 됐든 안 보입니다. 그죠? 깨끗하잖아요. 푸틴의 얼굴에서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마. 이마가 아주 깨끗한 이마를 가졌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의 일월각을 보게 되면 일월각에 큰 문제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덕, 부모의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어떤 복덕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니까 유달리 코가 두드러져요. 코가. 이 얼굴도 좌우의 광골이 발달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나를 따르는 부하나 나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충신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얼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얼굴 찰색을 보게 돼도 약간 붉은색이거든요. 얼굴이 금형일 경우에 가장 꺼리는 색이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이 푸틴의 얼굴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운명적으로 본인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운명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얼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미두입니다. 미두. 이 눈썹의 뼈가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외골수적인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미골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은 그 격투기 선수 있죠. UFC나 상대를 때려 눕혀야 되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미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점은 배려심이나 상대방을 포용을 하는 포용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 자체는 바라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타협 자체를 모른다라고 할까요? 타협을 하려면 미두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죠. 감싸 안아줘야 되고 보다듬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두가 나오면서 눈동자와 눈썹이 가까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 아반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 인정 안 봐줍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죽이는 거 우습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죽이는 거 우습게 알 수 있어요. 이 눈썹뼈가 너무 심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원래는 푸틴의 성격 자체는 대담하면서도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복잡한 거 싫어요. 단순해요. 단순하면서도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외골수적인 특징이 있는 성격의 소유자다.
자, 그런데 이 푸틴의 이 얼굴 상을 보게 되면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이 얼굴의 금형에서 지금은 정면에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옆을 보게 되면 이 코가 많이 튀어나왔고 튀어나와 있으면서 좌우의 관골은 약하고 턱도 빈약하죠. 네, 턱도 빈약합니다. 다만 이 얼굴에서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타고난 복이 많아요. 이마가 아주 깨끗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이마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마가 완전히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이마가 누웠어요, 뒤로. 이마가 뒤로 누웠습니다. 이재명 씨하고 이제 윤석열 씨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씨 이마가 제가 반골의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반골의 상이에요. 이 양반도. 푸틴도 정석대로 흘러내려온 이마가 아니라 반골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 반골의 기질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내 손아귀에 줘야 되고 쟁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반골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차단시켜버립니다. 그게 반골의 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통이 불가하다. 소통이 끊어진다. 단절시켜버린다. 내 방식, 내 생각대로만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골 기질이 있게 되면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귀를 보세요. 귀가 깨끗하죠? 예. 네. 흰빛이 딱 돌아요. 그리고 이 높이가, 여기 보세요. 눈썹을 지납니다. 자, 보이세요? 눈썹을 지나죠? 보통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 귀도 붉은 기운이 돌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관로군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귀의 찰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풀려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의 크기는 큰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도 아니고 보통의 귀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귀가 조금 더 크고 살빛음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전쟁은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나쁘고 악행을 저지르지는 아마 않았을지도 몰라요. 보통 이런 얼굴상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큰 공적인 공직에서 나름대로의 책무를 다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타고난 관운이 좋기 때문에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참 욕심을 부려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70세 지나면 아마 운세가 꺾어질 겁니다. 보통 이러한 귀의 높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학자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참 귀가 높이 떴어요. 귀 모양도 괜찮고요. 예.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또 하나의 단점은 눈이 안으로 쑥 들어갔잖아요. 이거 완전 음해상이거든요. 예. 보통 일반적인 백인들의 얼굴상이 바로 이 눈동자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눈동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차가워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기질이 있고, 잔인한 속성이 바로 눈동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따뜻함이 안 느껴져요. 금형을 하고 있으면서 미도, 눈썹, 머리도 툭 튀어나왔고, 참, 귀는 또 높이 있어요. 이런 머리가 얼마나 나쁜 쪽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 해하는 전쟁을 자꾸 벌이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눈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음의 상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으로 친다라고 하면 중국, 한국, 일본을 대표로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한국도 많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은 확실히 정이 많아요. 일본에서도 제가 한 10년 정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고 중국도 가서 중국 사람을 만나보면 확실히
인간성의 어떤 그 정적인 부분은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확실히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요. 그래서 당하기도 잘 당하고. 자, 그리고 지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걸 정시라고 합니다. 정시. 사람을 볼 때 정면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눈동자가 약간 위로 치켜 떴습니다. 평상시에 얼굴을 보게 되면 고개를 숙이면서 눈동자를 위로 치켰대요. 욕망과 야망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목표,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만의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집념의 마음이 눈빛과 눈동자에서 상배관으로 눈동자가 위로 치켜뜨게 됩니다. 이것은 도전적이고 호전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걸 뜻합니다.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지 배려하고 감싸주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눈동자의 형태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애교살, 그죠? 와잠이라고 하죠? 와잠이 어때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연출이지만 보통 이제 나와서 막 이렇게 뭐 곰도 타고 다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많이 취합니다. 위통도 딱 벗고 본인 자신이 호전적인 성격을 확실히 드러내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힘과 어떤 정력적인 부분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얼굴을 보게 되면 정력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예요. 자, 눈 밑에 와잠이 거의 없죠. 거무스름한 것은 아니지만 네, 이 기력이나 정력적인 부분은 스태미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눈동자에서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매서워요. 어떻게 보면 참 인정머리 없는 눈동자이기도 합니다. 저런 눈동자가 되면 사실은 안 되는데 너무 날카롭잖아요, 눈동자가. 이거는 그래도 부드러운 거예요. 정면으로 지금 내려보고 있는데 딱 이렇게 되면 불만 많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는 나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는 표정 같잖아요. 그죠? 와잠 없죠? 거의? 쑥 들어갔고 니도 튀어나왔고 좌우 광고롭고 턱 빈약하고 개인주의입니다. 예. 그리고 코가 크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독단적이면서도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한번 내가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남을 배려를 안 해요. 저번에 한번 이번 임기 하기 전에 허수아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시켜놓고 바로 바톤 터치해갖고 또 집권하기 시작했죠. 본인 자신이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자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고요.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얼굴이에요. 자기 고집이 세다 보니 아랫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턱을 가지고 아랫사람 배려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자, 아랫사람을 위하는 배려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아랫사람이 과연 충성을 이 푸틴한테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왜 해요? 본인이 위에 있는 입치에서 아랫사람을 다독이고 이끌어주고 배려를 해줘야 아랫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이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충신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충신이 없으니까 어때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입술이 굉장히 얇죠. 보통 정치를 하는 사람들, 군인 계통은 다 입술이 얇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단, 입술이 얇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없다는 내용도 되고요. 부족하다는 내용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입술이 얇기 때문에 냉철하고 차갑고 이기심이 많다. 입술은 얇지만 입술의 길이는 짧은 건 아닙니다. 저 정도면. 예. 그래서 인간적인 면이 너무 부족해요. 인간적인 면이 너무 부족하니까 카리스마는 있는 사람이에요. 카리스마는 넘치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타고날 때부터의 선천적인 부분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은 굉장히 강한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코 아랫부분 이 턱 부위가 약해지고 있으니 결국은 더 외로워지게 되죠. 이 전쟁을 벌인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긴 것인데 과연 잘한 것이냐. 저번에 한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인가? 예, 작은 지역 하나 차지했었어요.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알게 모르게 인기가 좀 있었어요. 자, 그걸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 같은데 결국은 즉흥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70세 지나면은요, 이 지각이 이 나이가 이제 70입니다. 70세가 지나면서부터는 운세 꺾어집니다. 예, 운세 꺾어져요. 적어도 올해 내년서부터는 운기가 완전히 땅으로 꺼진다. 보통 이런 금형이 이기심과 투쟁과 자신의 어떤 실현 욕구가 강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금형의 특징이 많이 죽여요.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씨가 전형적인 금형입니다. 금형. 결국은 베트남 전쟁 때 한국 사람들 많이 갔죠. 많이 죽었어요. 어쨌든. 물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참. 그래서 보통 이런 푸틴의 얼굴은요, 얼굴 상이 타고난 복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말년을 잘못되게 만들고 있다. 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지금 분위기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지금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있어도 아랑곳하네요. 예. 참, 여러분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절대 이 얼굴은 배려 안 합니다. 다 죽이면 죽였지. 아휴, 더 이상의 살생과 살육은 없어야 될 텐데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업보는 받아야 될 겁니다. 예. 자, 이 사람의 인생 말년이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운명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푸틴의 얼굴에서는 대를 잇거나 자식 복이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죽인 권력자들 중에는 대를 잇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아들이 생겨도 요절을 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이 푸틴도 자식 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딸이 있는 걸로 아는데 눈동자의 살기가 강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되면 자식 덕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빨리 좀 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돼서 좀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죽였더라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만 죽은 게 아니죠. 러시아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